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차종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웅장한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바뀐 부분은 크진 않고요. 둥글둥글한 느낌과 전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종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바뀐 부분은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프로젝션 타입에서 LED 타입으로 바뀌면서 전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그 전구, 사람의 눈처럼 보여서 좀 또렷한 인상을 줬다면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야간 시인성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후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크롬쉘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조개처럼 이렇게 둥근 타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서는 좀 동글동글하지만 웅장한 느낌이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측면에서는 초대 레인지 로버 모델에서부터 이어져온 디자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가장 이제 이 전통을 이어져오는 부분들은 디필러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필러 라인이 직선으로 쭉 떨어져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있고 정통 SUV다운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이 루프 라이닝과 캐릭터 라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직선의 형태로 쭉 뻗으면서 정통 SUV만의 대형 SUV만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보시면요. 21인치 대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21인치라는 휠은 상당히 큰 휠인데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휠이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스콜피온 버드 타이어가 적용됐고 올 시즌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입니다. 그럼 후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레인지로버 초대 모델에서부터 이어져온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네모 반듯한 형태를 현행 모델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차 같은데도 유선형의 느낌들을 조금씩 가미하면서 최신의 차종다운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어램프 디자인을 보시면 최신의 차종다운 시인성이라든지 형태를 보여주지만 초대 모델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로 형태로 길쭉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전통을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또 짐을 연장해서 실을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풀사이즈 아주 큰 SUV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들이나 여러가지 적재가 다 가능할 것 같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점은 차고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낮춰서 짐을 조금 더 용이하게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폴딩 기능이 지원이 돼서 이쪽 안쪽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적재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실내에 탑승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인테리어 레이아웃 자체가 아주 평평하게 쭉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원스러운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위아래로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터치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뭐 미디어 기능, 그리고 전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넘기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어요. 사용하기가 사실 편리합니다. 거의 태블릿 PC를 보는 것처럼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터치 방식도 잘 먹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계기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서 안쪽에, 계기판 안쪽에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르고 있어요.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위에 계기판 보시면은 화면이 엄청 느립니다. 되게 느려요. 잘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 물론 쓰시는 경우는 많진 않겠지만 되게 불편하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시면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손으로 잡는 이런 느낌들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파지의 느낌도 좋고요. 랜드로버사의 그런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점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부분을 보시면 기어 노브가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래서 위로 솟아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평평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들을 또 다이얼로 조작할 수가 있고, 차고를 내리는 버튼, 올리는 버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나뭇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여유로운 공간이 아주 돋보입니다. 1열은 뭐 제가 앉는 그대로 앉았고, 지금 무릎 공간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제가 조금 편안하게 앉아도 무릎 공간은 충분하고요. 정통 SUV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아마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중간에 앉았을 때 센터 터널 중앙이 튀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을 놨을 때 불편하지 않고요. 이 등받이가 조금 딱딱하기는 한데 그래도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성인 5명이서도 충분히 이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아주 쾌적하게 이동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을 보시면 지금 2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해놨고, 1열에서 봤던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 인테리어 마감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2V 단자가 양쪽 옆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러 가보겠습니다. 레인지 로버를 타고 주행을 하러 나왔는데요. 우선 첫 느낌은 승차감이 아주 안락하다 입니다.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과장을 약간 한다면, 아주 고급 세단, 대형 세단을 탄 승차감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차체가 높다 보니까 탁 트인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서 운전하는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또 탑승한 사람들로부터 쾌적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차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조금 희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체의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고속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승차감을 아주 최대치로 맥스로 높이고 조금 고속 안정감에서는 조금 희생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km 정도로 달렸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 달렸을 때는 차체 스펙 대비 좀 부족한 고속 안정감과, 또 한 가지는 노면 홀딩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워낙 승차감 자체가 마치 구름이를 이렇게 둥둥 떠서 가는 것 같은 좋은 승차감을 주다 보니까 노면 홀딩 능력도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는데, 주행하면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L 디젤 엔진, V8 엔진이죠. 이를 적용해서 339마력의 75.5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출력이 일단 여유롭습니다. 네. 저배기량 디젤 엔진은 주로 토크가 강력해서 토크 힘으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워낙 배기량도 크다 보니까 마력과 토크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도 사실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보그에 적용된 4.4L 디젤 엔진은 배기량도 상당히 크고 또 V형 8기통 엔진이라서 V8 엔진의 그 특성들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실 소리는 거의 들리진 않는데 그래도 V8 엔진 특유의 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움직이는 이 고동감이 운전자로 하여금 좀 전달이 됩니다. 이런 느낌들이. 근데 사실 상당히 정제되어 있어서 느낌이 확 오지는 않습니다. 정차되어 있을 때라든지 조금 높은 엔진 회전수를 사용할 때 그럴 때 좀 들리고요. 은은하게 이런 음색들이 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8기통 엔진이 워낙 진동이나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보니까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도 꽤나 정숙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에어 서스펜션이죠. 구조적으로는 전륜 쪽에는 더블 25온이 적용이 됐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방식으로 서스펜션을 세팅을 했습니다. 승차감이 아주 좋은 이유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형을 읽어내면서 그 지형에 맞는 최적의 세팅값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제가 타고 있는 레인지 로버와 레인지 로버 스포츠 모델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두 차종들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인지 로버는 승차감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편안한 SUV로 세팅을 했고요. 스포츠 모델은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면서도 상당히 스포티한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90km 정도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뭐 변속기 단수를 보니까 한 6단, 5단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변속기의 성향 자체는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변속의 속도 역시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변속이 돼서 탑승객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크게 이제 불쾌한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사가 자랑하는 이 터렌 리스폰스 시스템, 지형을 읽어가지고 주행하는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고를 수가 있죠. 오토로 이제 눌러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때는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이 다이얼을 누르면은 다이얼이 튀어나오면서 총 7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를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이나믹 모드로 세팅을 하고 잠시 달려볼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조금 더 반응성이 빨라진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도 지금 1000rpm에서 주로 유지를 했었는데 거의 1500rpm에서 시작이 돼서 차량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네요. 변속기 모드도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변속기도 스포츠 모드에다가 또 주행 모드도 다이나믹 모드로 하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조금 단단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요철을 지났을 때 아주 지금까지 편안했던 승차감과는 다르게 약간의 그 노면 충격을 전달해 줬습니다. 확실히 가속 성능은 가속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민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차량이 크다 보니까 차가 움직일 때 조금 유격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작은 차보다는 아무래도 큰 차가 좀 더 그런 유격이 큰데요. 그런 헐렁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고 변속기까지 스포츠 모드로 적용을 하니까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더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반응에도 좀 더 세밀하게 주행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와인딩 코스하고 이 차량은 사실 어울리진 않지만 차량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출력은 아주 훌륭한 수치여서 마력이나 토크 모두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트랙션 컨트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날카로운 핸들링과 또 안정적인 노면 컨트롤, 노면 트랙션 컨트롤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어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조금 과격하게 돌아볼까요?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트랙션 컨트롤, 노면의 홀딩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진짜 열일하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의외인데요.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상당히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차체가 승차감을 해치지 않고 편안하게 제동이 되는데 와인딩 코스에서의 브레이킹 반응은 어떤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빠른 속도에서 네. 출력이 한 100으로, 출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브레이킹도 한 90에서 95 정도, 예. 그 정도의 수치로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제동력이 상당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킹 해볼게요. 브레이킹 해보니까 타이어가 접지를 살리면서 이 육중한 차체를 빠르게 정지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레인지 로버는 말씀드렸던 대로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량이었고요. 이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외로 고속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노면 홀딩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이를 달리는 것 같은 이런 승차감 때문에 조금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외였던 부분은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고 와인딩 코스에 접어들었을 때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여지고 또 타이어가 접지력이 살아나면서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인 트랙션과 또 안정적인 주행 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말 그대로 만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고요. 오프로드 기능도 터렌 리스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과연 이 차를 타시면서 오프로드를 가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가장 단점이었던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디지털로 바뀌면서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또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성이 너무 느리다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레인지 로버 저와 함께 시승해 보셨는데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